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윤용식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또 이게 서게 돼서 너무 또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만큼 고전에서 배우는 인간의 양심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안보가 위협되는 이런 현실에서 저는 여러 가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양심 운동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양심이라는 게 없다면 이 땅에 누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는가 이 마음이 너무 새겨져서 양심 운동을 통해서 이 정신력부터 우리가 안보의 힘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예. 나라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양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욕심이라면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을 수 있지만 양심이 있다면 나와 남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치원 교육부터 이 양심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 마침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 나라에서도 인성 교육 강화를 또 외치면서 또 저를 또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또 대학, 고등학교까지 많은 또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양심 노트, 양심 일기라는 것을 제가 또 우리 학당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와 남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모두가 공생하려면 어떤 답이 옳은가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제가 좀 주도하고 싶고 또 그런 교육을 널리 알리고자 또 이런 또 자리에도 제가 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양심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젊은데 제가 이제 양심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조금 또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고전을 연구하고 또 제 삶 속에서 검증해 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잘 좀 받아주시고 자명한 거는 꼭 취해 주시고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떤 문화강국, 양심강국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신력이 확보될 때요, 어떤 굳은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나라에서 자꾸 어떤 사건들이 나고 또 최근에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자꾸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가는 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력을 잘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이 상황에 빠져서 자꾸 분열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가장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럴수록 우리가 양심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욕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고 무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오는 걸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만 갖고 산다면 다 나를 위하지 남을 위할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늘이 또 심어준 게 양심이라는 걸 또 심어놔서 귀신같이 또 나 때문에 남이 피해보면 또 그거 못 견디는 찜찜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인간한테 본연적으로 내재돼 있다고 보고 자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의 본능적인 그 욕심을 어떻게 양심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어떤 홍익 인간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욕심 없애자 이건 아닙니다. 인간 욕심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욕망 채우겠다는 게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욕망이 남한테 피해가 되는 선까지 안 가게 하는 그 조절 능력 양심도 우린 타고났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지금 자꾸 자기 기분 풀자고 남을 해치는 그런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어떤 위기에 처해졌는지 대해서
나라 일보다는 내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해버리는, 나라가 망하면 다 죽는데 일단 먼 일이라고 생각한 일은 무시하고 가까운 내 욕망의 충족에만 우리가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양심 교육에서 저는 답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제 얘기로 하면은 건방진 얘기고, 고전에서 제가 그 양심의 지혜들을 모아봤습니다. 동서양 고전을 다 뒤져봤더니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는데, 지금 요즘 인문학 열풍 불죠.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 공부하자.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전공이 인문학이라 열심히 파봤습니다. 동서양 뭐 종교 철학 안 가리고 전 다 봤는데, 놀랍게도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인문학, 인간의 길이죠. 이 우주에서 인간은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인문학에서 핵심으로 제시하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양심.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 즉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하나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해서 제시한 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라, 먼저 해라. 즉 내가 상대방이라면 뭘 원하겠구나 하는 그걸 잘 알아서 그거 해주라는 거죠. 나라면 이거 해주길 원하겠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거 하나면 온 인류가 영원히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겠구나, 남한테 죄 안 짓고 전쟁 안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인류 살아가는 최고의 요격이구나 해가지고 이걸 황금에 새겨서 늘 황제들이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불변에서도 황금률이고, 인간 있으면 반드시 적용되는 법칙이니까 황금률이고, 또 황금에 새겨놔서도 황금률인데요, 인간 있으면 인간 간에 둘만 존재해도요 황금률 어기면요 바로 쌈납니다. 나라가 안 해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안 해도 남 침략하는 게 자기 나라가 침략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침략하는 그 마음, 그게 황금률 어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간에도 똑같습니다. 개인 간에 어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나라 집어먹는 것도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 그 마음 바로 잡아라 하는 게 전 성경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논어를 봤더니 논어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증자라는 제자한테요, 공자님이 오도는 이리관지, 내 도는 하나로 꿰뚫어졌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증자가 예 하니까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뭐로 꿰뚫었다는 거냐, 하나로 꿰뚫은 건 알겠는데 뭐로 꿰뚫었다는 거냐 하니까 용서할 서자를 말합니다. 서. 그게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래 의미는 서. 같을 여자에 여기다 하죠. 예. 서.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하니까 이제 증자가 거기서는 서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이 뜻이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님 입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똑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죠. 양심을 얘기합니다. 즉 남하고 나랑 똑같다고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용서도 해주는 거죠. 남이 실수했을 때, 야 내가 실수했어도 참 미안하겠다, 그런 마음이겠다 해가지고 남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하다가 본 뜻이 아니고, 서는 남을 나랑 똑같이 여겨라. 그래서 공자가 이 서를 자공이란 제자한테 설명해 주는데요. 자공이 공자 제자 중에 똑똑하고요, 재벌입니다. 재테크를 잘해가지고요, 투자만 하면 돈을 벌어서 공자 학당에 재정을 다 자공이 담당했습니다. 그 자공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공자님한테 공자 학문의 정수를 빼내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 글자만 가르쳐주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게 뭡니까? 그럼 공자가 평생 공부한 핵심이 나오겠죠. 그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서 그럽니다. 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서가 뭐냐?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건 절대로 하지 마라. 자, 이게 논어를요 지금 다 읽으신 거랑 같습니다. 논어 통틀어서 공자가 나는 평생 요거 하나 팠다 하는 게 서였습니다.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이 신구약 통틀어서 황금률 이것만 지켜라 하는 게,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걸 해줘라. 공자는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거 하지 마라. 요 두 개 합쳐보면요 인간의 도덕에선 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법의 근거입니다. 이게 도덕이고 자연법이고, 자연에 원래 새겨진 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이건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법입니다. 즉 생명체 간에 둘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기본 룰이죠. 우리가 집에 있는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
개가 나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싫으니까. 내가 당해 싫은 일은 다른 동물한테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어기면 저 개가 이제 물고 난리치죠. 왜 너는, 내가 너를 안 건드리는데 왜 넌 나를 건드리냐. 이 자연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연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실정법은요, 저 자연법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만 자연법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내가 내공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은행을 훔쳐서 털어서 내가 내 소득을 챙겼는데 왜 이 사회에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법을 들이대면서, 내가 합의한 적도 없는 실정법을 들이대면서 나한테 도둑이라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정법에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는 그런 망나니한테도 내가 너 물건 훔쳐볼까 하면 싫다고 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즉 그 근거로 우리가 실정법을 적용해서 전쟁도 하고 처벌도 하고 감옥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왜 이 자유로운 세상에 나를 구속하느냐라고 할 때, 너가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한다고 했을 때 그 당사자의 양심마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는 그거, 그게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전 세계 철학, 종교에서 제일 궁극의 가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한다면, 예, 이런 국가 안보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이 사회는 점점 황폐해질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지금 교육에서 만약에 이런 양심 교육과 인성 교육이 도입됐었다면 길 가다가 누구 하나가 다쳐도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면 정말 싫겠다 해서 가서 도와줄 겁니다. 양심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국가의 분열들이 안 왔을 겁니다. 왜냐? 상대방 입장 배려하면서, 아니 저분이 얼마나 힘드시니까 또 저런 말을 하실까? 배려해가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 문화가 양심 교육이 아니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욕심의 자극에 너무 약합니다.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본능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양심은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양심의 자극은 당장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양심의 만족은요, 당장 만족시켰다고 해서 당장 자극이 오는 게 아니다 보니 가까운 자극, 욕망의 충족은 바로 행복감을 주거든요. 쾌락을 주거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구나 연구하고 양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자기만 이해하는, 예,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인재들이 정권을 잡건 힘을 잡건 부를 잡건 자기를 위해 쓰지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이 양심에 대해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 비밀만 우리가 알아도 양심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뭐다 다 알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거보다 더 완비되게 설명된 게 없습니다. 동서양 철학 다 뒤져도요, 인간의 양심에 대해 설명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이요, 동양이 이미 있었고 조선 500년간 그걸 연구했습니다. 이 태극기를 통해서 한번 보죠. 태극기의 핵심은 양이 올라가고 음이 하강한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눕혀놨지만 뭐 본질은 똑같습니다. 항상 빨간색 양이 상승하고 파란색 시원한 색깔이죠, 음은 하강한다. 자, 양은 상승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커질수록 소양, 태양 그럽니다. 위로 갈수록 큽니다. 음은 하강할수록, 쪼그라들수록, 응축될수록 큰 겁니다. 수렴력이기 때문에 소음, 태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형국에서 이 음양 이론에서 동양의 모든 이론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 저 음양 오행 이론을 찾아낸 것도 지금 중국으로 알고 계시지만 중국 문명의 뿌리이자 우리 문명의 뿌리인 동이족들이 찾아낸 겁니다. 음양 오행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이런 틀을요, 동이족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그걸 중국 걸로 하고 싶어 하지만, 예, 그들의 그 불순한 시도의 뿌리가 되는 저런 원리들이 다 동북에서 나왔다는 그거는 진실입니다. 캐보니까 동북에서 나오니까 동북을 우리 자기들 걸로 먹고 싶었던 거죠, 중국은. 원래는요, 동북을 변방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했던 게 동북공정인데, 캐다 보니까 중국 문화의 뿌리가 나와버리니까 스토리를 바꾼 겁니다. 동북공정 스토리를. 아무튼 지금 중국이 파가지고도 더 입증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문명의 뿌리가 동이족한테 나왔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는 고조선 쪽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음양 오행.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음양이 오행으로 연결되는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음양이라는 게 결국은요, 발산했다가 수렴했다가입니다. 그러니까 음양 오행, 동양의 음양 오행 이론 미신 아니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현대 물리학도 만물이 어떻게 굴러간다고 합니까?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우주는 진동하는 모습을 말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게 태극입니다. 태극을 풀면 무한한 진동이죠. 발산했다가 쪼그라들었다.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예. 이해 쉬우시죠?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하는 걸 관찰해 봤더니 저걸 펴면 이렇게 됩니다.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발산했다 쪼그라들었다. 봤더니 지금 에너지가 특징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크게 나누면 발산 쪽, 수렴 쪽 음양일 뿐인데 양과 음일 뿐인데 봤더니 양이 양과 음이 비등한 지점이 있고 양이 플러스가 강력한 지점이 있고 마이너스가 강력한 지점이 있고 음과 양이 동등하기만 한 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동등한 지점과 동등한 것 같은데 양쪽이 강한 지점. 이쪽은 발산 쪽이니까 동등한 것 같은데 음이 강한 지점.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쉬우시냐면요. 이쪽이 음이 제일 심할 때죠. 계절로 뭘까요? 동지요, 동지. 해가 제일 짧을 때. 그러면 해가 다시 길어지겠죠. 길어지다가 낮밤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는 같긴 한데 어느 쪽이죠? 따뜻해요. 같긴 하지만 따뜻한다. 충분입니다. 따뜻함이 극치에 이릅니다. 하지예요. 다시 그 극치에 가면 영원할 것 같은데요. 우주는 음양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끌어내려집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가 가을에 오면 추분이 오면 역시 낮밤의 길이는 같은데 서늘한 쪽입니다. 그러다가 더 끌어내려져서 차가움의 극치, 동지에 이릅니다. 이게 자연의 변화의 원리들라는 거죠. 이걸 예전 고대 선조들이 찾아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토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죠. 이 토는 음양의 균등한 점을 말합니다. 춘분, 추분보다 더 음양이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예, 서늘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외우기 좋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토는 항상 음양의 균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 전에 나온 글자라 우연입니다만 외우기가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요 정도면 여러분 오행을 찾아내신 겁니다. 음양에서 오행을 알아내신 겁니다. 자, 발산은 발산인데 따뜻한 정도지 뜨겁진 않아요. 여름처럼 쪼그라드는 기운이니까 위축되게 하는 서늘한 기운이긴 한데 서늘한 정도지 겨울처럼 얼어붙진 않아요. 차갑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어른들이 찾아낸 겁니다. 나무니, 오행에 나무니 세니 붙인 거는요. 성장은 하죠. 나무는 자라고 있죠. 고체인데 자랍니다. 그런데 따뜻한 정도지 만져보면 이게 뜨겁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라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불처럼 뻗어나갑니다. 불을 지향해요. 그래서 화생, 목생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불은 기체이기 때문에 발산력이 엄청납니다. 뜨거워요. 나무랑 달라요. 그래서 상징물로 이 에너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나무, 불 붙인 겁니다. 쇠랑 물을 비교하면 쇠는 차가운 정도지, 서늘한 정도지 그 차갑기가 아주 얼어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극의 물을 생각해 보시면 차가운 물이라는 건 엄청나게 얼어붙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쇠랑 물을 왜 붙였는지 중간에 이 모든 거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땅을 붙였습니다. 자, 이게 오행인데 왜 양심 얘기하다 이걸 왔느냐. 예전 어른들이 볼 때 이 자연의 결대로 우주는 다 굴러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밤이죠. 아침 조금 따뜻한 정도죠. 낮 뜨거워지죠. 저녁 서늘해지다가 밤 아주 추워집니다. 자, 인생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하루도 이 사이클로 우리의 인생도 인생에서는요 생장수장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참 여름철에 뻗어나가다가 가을철에 수확을 하죠. 쪼그라들다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씨앗으로 정보만 남고 끝납니다. 인생의 사이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주도 어떨까요? 동양에서는 우주도 이걸로 봤어요. 이 한 사이클을 한 계벽으로 봤어요. 우주가 탄생했다가 성장하다가 쪼그라들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태극이 무한하듯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 고대는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종의 윤회론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없이 순환하면서 우리는 진보해 간다는 겁니다.
그 한 사이클을 마친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다음 또 탄생 때 또 활용하고 한 사이클을 또 돌리고 또 그 다음 예, 창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주가 굴러간다는 것을 예전 어른들은 파악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연구할 때도요 당연히 오행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우주의 창조적인 원리가 우리 내면에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모두를 살리게 홍익인간을 하게 공생할 수 있게 인도하는 그 마음을 양심으로 본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하자 양심을 닦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건 왜냐 욕심밖에 못 따를 테니까. 근데 다행히 인간한테는 양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기능만 복원하면 우리 누구나 예,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남을 배려하고 이 공익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논어나 맹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원형의 뿌리는 공자 이전에 이미 이 원형은 중국 고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걸 양심으로 접목해서 얘기해 보면 왜 그러면 사랑이 여기 있느냐 예절이 저기 붙어 있느냐 인의예지라고 우리가 하죠. 자 인의예지 얘기 좀 해드리면요. 자 이건 사랑이죠. 남하고 나를 원래 예전 각본을 보면 이코르 표시입니다.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즉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라고 해서 인입니다. 지금은 두 이자가 되어서 차이가 났죠. 예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인하고 이 서랑 같은 마음입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의는요. 위에는 착할 선이나 아름다울 밑자에 들어가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자가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고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가 다르죠. 자, 나를 더럽게 만들지 않는 게 의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의죠. 이는요.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의 이야기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사랑에 가까워요. 동전이 앞뒤인데 굳이 나눠보자면 보세요.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배려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은 사랑에 가깝습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 정의는요. 그게 전제는 돼 있지만 내가 당해서 싫을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일은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은 정의에 가깝습니다. 좀 구분되시나요? 즉 그걸 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정의고요. 사랑은 남이 너무 나 같아서 뭘 원할지 아니까 내 역량 되는 만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래 역량껏 하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입장에 여러분 배려하신다면 그 끝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량껏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랑은 하면 칭찬받는 거고 정의는 어기면 비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켜줘야 돼요. 사랑, 정의도 최소한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됐기 때문에 일단 국가라면은 사랑을 밑에 깐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일단 서로 죄는 안 지어야 되거든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의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랑 원치 않을 건 일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역량되는 한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 뭐라도 하나 더 이익을 주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보세요. 이 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해서요. 잡초도 생명력을 받는 봄 기운에 대한 사랑을 놓고 가을이 되면요.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알곡만 남깁니다. 정의를 배당했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지혜와 예절은요. 자, 이때는 만물이 소생해서 쌍이 나는 계절이지만 겨울은요. 씨앗만 있는 계절입니다. 씨앗만. 씨앗 속엔 정보가 있죠. 정보만 있고 밖으로는 어떤 것도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앗을 보고는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름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럼 속에 뭐가 있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과 이 여름은요. 이겁니다. 아는 문제와 하는 문제입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지혜고 그걸 밖으로 표현해서 예절에 맞게 상황에 가장 알맞은 예절로 표현하는 게 이 여름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양심을요 네 가지로 배당한 게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봄처럼 사랑하라, 여름처럼 표현하라. 지금 저 이 군대에서도 상사를 너무 존경해요. 너무 존경하는데 그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그런 판단은 있는데 경례를 안 한다. 경례가 왜 나왔겠습니까? 요거 한 번만 해주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게 예절입니다. 그걸 돕는 게 예절이지 딱딱한 형식주의가 예절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절이 여름에는 예절이 중요하고요. 가을에는요. 가을처럼 정의로워라. 추상 같은 기운이라고 하죠. 서리빨 같은 기운으로 악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지혜. 겨울처럼 새로운 사이클을 굴릴 수 있는 아주 선악 판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라. 예. 행동하면 바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명한 정보를 갖고 있어라. 이게 양심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인해지신 그러죠. 성실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해지신 그러면 믿을 신자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덕목일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남의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믿는다는 경우에도 쓰고요. 지금 인해지신에서는요. 남이 내 말을 듣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늘 실천하면 됩니다. 말을 늘 실천하는 게 정성성자죠. 성실할 성자죠. 내가 늘 말을 지키면 남이 내 말만 듣고도 믿어주겠죠. 남이. 그래서 인해지신에서 신은요. 늘 인해지할 사람이라는 것을 남이 믿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절은 어떻게 하나요? 저 신의 덕목을 계절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추나 추동이 성실하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겨울이라면요. 천지가 얼어붙었는데 과연 이 땅에 봄이 오겠는가 해도 봄은 또 옵니다. 성실하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요. 오늘은 나를 사랑해줬지만 내일은 나한테 함부로 올지도 모르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있겠죠. 사람은 더 의심이 나겠죠. 사람은 욕심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같이 인위지로 나를 대할 때 그거를 인위지에 있어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 가운데 딱 불과 나무와 쇠를 땅이 받쳐주듯이 성실함이 인위지를 받쳐주게 하라. 지금 이 이상 양심 설명이 없습니다. 전 세계 동서양 모든 철학 종교 제가 다 뒤져봤는데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덕목들의 나열로 보통 이루어져요. 정직, 신용,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걸 하려고 할 때 양심 덕목 50가지, 100가지를 여러분 외워서 구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양심의 명령은 한 가지인데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런 덕목들이 구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섯 가지 원리들이 조합하면서 수많은 덕목들을 좋은 덕목들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용기니 뭐니 다 그 부수적인 덕목들은요. 그 상황에서 내가 보세요.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하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게 자명한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움직이신다면 그리고 한결같이 늘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안에서 모든 좋은 덕목이 다 나옵니다. 저 덕목을 가정에다 적용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나라에다 적용하면 나라가 강해지죠. 온 국민이 나라 유할 줄도 알게 되고 예, 이 뭐죠? 상강오륜에서 지시하는 그 덕목들이 구현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부자유친, 저 덕목을요 가정에 적용하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먼저라는 걸 압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잘못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목기운이 더 중요하다 해서 부자유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최고의 지혜들입니다. 군신유의 나라에서 임금과 신하 간에는요 정의로움이 중요하다. 군신유의 금기운이 중요하다. 단호해야 되거든요. 조직일이니까. 가정일하고 지금 사회일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 양심의 적용입니다. 장유유석 어른과 아이들 간에는 질서가 예절이 중요하다. 부부유별 남녀 간에는 지혜로운 게 중요하다. 서로 어떤 남녀의 차이와 서로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는 각고 다른 점들을 정확히 인지해서 조화롭게 써내려면 지혜가 중요하다. 판단이 중요하다.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말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말 안 지키면 친구 못 된다는 거죠. 신용이 있어야 된다. 약속 지켜. 자, 요게요. 동양 조선시대 500년간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게 저거밖에 연구 안 했습니다. 제가 문집을 다 뒤져봤거든요. 다 저거만 연구했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시골까지도 저 인위지 전문가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이 있었고 인성교육을 지도해 줄 어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거 학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위지 이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교육학과 교수님이 제 강의 듣고도 인위지가 그런 건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인위지가? 이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너무 익숙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게 우리 이런 용어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들어있는 이게 다인데 양심 리더십의 비결이 이게 다입니다. 양심 리더십의 핵심이요. 맹자가 주장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네즈의 선천적 프로그램이 본성으로 깔려 있어서 욕심만 깔린 게 아니라 양심도 깔려 있어서 건들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내 안에 양심 깔려 있다는 거 못 믿겠다. 욕심밖에 안 나오더라. 그 가능한 얘기죠. 난 욕심밖에 안 나오더라. 양심 깔려 있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맹자가 증명한 겁니다. 그래? 너 우물가에 누군가 우물에 아이가 하나 기어가서 빠지려고 할 때 놀래냐 안 놀래냐 물어봐요. 놀래죠 당연히. 사람이면 놀랍니다. 양심이요 심각하게 마비된 사이코패스 아니라면 놀랄 겁니다. 그 놀래는 마음이 뭐냐 이거죠. 측은한 마음. 깜짝 놀래서 그 아이랑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 마음. 누군가가 사고 났다더라 할 때 깜짝 놀래죠.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놀랍니다. 길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 있고 피가 흘려져 있으면 놀랍니다. 왜?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죠. 공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서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혼자 살지 자연에서 뭐하러 모였겠습니까? 예,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감이 사회를 이루는 아주 기초고 우리 안에 원래 인이라는 사랑이라는 양심이 있어서 가능한 거다. 요 얘기고요. 우리 안에 정의로우란 명령이 있으니까 잘못된 걸 보면 수호지심,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입니다. 정당한 분노죠. 정당한 분노, 정당한 부끄러움. 근데 이 정당한 부끄러움이 아니면요. 과한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수치심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줄 아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잘못한 거를 봤을 때 자기가 하건 남이 하건 정당한 분노요. 저건 아니지 하는. 요게 신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거를 다 18개월 정도 이상 되면 이걸 다 드러내요. 적극적으로. 그 전부터도 드러나겠지만 예절 같은 경우도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여름철에 만물이 다 자신을 드러낼 때 서로 하모니를 못 이루면 얼마나 개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는 예절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본인 게 저쪽도 표현해야 되니까요. 마이크를 나도 잡고 남도 잡아야지 노래방 가서 혼자 잡고 계시면은 공적이 되죠. 예. 서로 표현해야 되니까. 서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이게 예절입니다. 사양지심. 서로 양보하는 마음, 마이크 양보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 12지심, 지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은 거는 옳은 줄 알고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할 줄 아는 그 마음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봤자요. 서로 시비의 기준이 다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면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웬만하면 서로 합의가 되거든요. 증거가 확실하면. 이런 게 아니라면요. 지금 살인사건 처벌 못합니다. 만약에요. 판사 보는 시비 기준 다르고 변호사 기준 다르고 검사 기준 다르고 국민 기준 다르고 다 다르다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증거만 있으면 하나로 모인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즉 우리 안에는 선천적으로 지혜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논문 못 씁니다. 내가 아무리 증거를 대서 얘기해도 아무도 나만큼 이거를 옳다고 여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논문은 못 쓰죠. 그래서 인간이 욕심 때문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 말도 맞는데 그 전에 욕망의 어떤 큰 틀을 짜준 게 양심이에요. 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다면 인간들끼리 서로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이 이해가 안 되니까. 수호지심이 없다면 법과 제도를 못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처벌한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동의했을까요? 사랑을 깨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심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 안에 애절의 감각이 애초에 타고나지 않았다면 각 문화마다 있는 그 에티켓, 모든 문화나 이런 애절들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인간 안에 공통된 지혜의 기준이 없었다면,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학문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책을 누가 써봤자 자기밖에 못 보는 거죠. 자기 기준은 자기밖에 공감 안 할 테니까. 근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 보편적 기준이 있다는 게 벌써 우리 안에는 선천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의 기본 틀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죠. 맹자는 이런 식으로 입증했습니다. 맹자 성선설의 이게 본질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근거가 이거였어요. 너가 지금 당장 선하다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선의 싹들이 있다. 이래서 이거를 사단이라고 불렀죠. 사단. 자, 사단이라는 게 녹사자에
이 싹단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네 가지 양심의 싹은 있다. 근데 키워야죠. 그래서 요즘도 똑같습니다. 제가 인성교육하고 양심교육을 주장하고 다닐 때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양심의 싹은 있어요. 근데 욕심의 싹은 열심히 충족시키면서 배양시키는데 양심의 싹을 어른들이 적절하게 충족시키면서 배양시켜주고 있는지. 아이가요 아무리 언어 능력을 타고나도요 부모가 방치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면 말이 더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양심이 떨어졌다는 것도요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 그거를 자극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대에서나 민간에서나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이 안 되면서 지금 나라에 만약에 위기가 왔다. 과연 과안에서 자기 욕심을 채울지 나라를 위해 움직일지 아주 불안한 시대거든요. 점점. 독립운동할 때 다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전쟁 날 때 다 이런 분들이 6.25 때도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소홀하고 우리가 알아주지 다음에 또 누가 과연 이것 자체도 양심 교육에서 아니 내가 양심을 했는데 그거 독립운동 했다가 지금까지 그 집안이 못 일어난 경우 많죠. 그때 친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사는 분들이 이러면 우리 양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분들 뭐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분들도 지금 양심이라는 것에 좀 공감하신다면 지금부터 전 국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조금 내놓고 서로서로 양보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저는 누구를 때려잡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양심이라는 잣대는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육에서 양심의 잣대를 밝혀놓는다면 죄를 짓기 힘들어집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인, 측은지심,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겨봐라. 수호지심, 너가 하는 일이 정당하냐. 사양지심, 너 지금 예절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시비지심, 너가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진리냐. 보편적 진리냐. 요 네 가지 기준이 돌아가면요 우리 죄 못 짓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명령 때문에 죄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어긴 사람들이요. 최근에 그 뉴스에도 봤는데 11년 만에 살인범이 자수하러 왔어요. 왜 그랬냐? 더 도망다니지. 가책 때문에 못 견디겠던. 빨리 나를 잡아 넣어주라. 그래야 내가 평화가 올 것 같다. 우리 안에는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이걸 덮을 정도의 존재들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선천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어서 저 감각이 떨어진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뭐냐? 내 욕심 충족을 위해서 남의 건 짓밟아도 좋다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스스로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진 존재죠. 이런 존재들이 지금 사회에 있으면 아주 욕심꾼들인 거죠. 그래서 양심 세력이 이 땅에서 자꾸 늘어서 욕심꾼들이 자기 하나 살자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이 막는 역할을 양심이라는 보편적 기준 아니고 우리가 진행한다면 각자의 정의가 돼버리고 남하고는 소통하지 않는 양심적인 어떤 자기만의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편파적인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보편적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면은 자극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답도 저는 별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물어보라는 겁니다. 친구 물건을 훔쳐온 아이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막 때려서 말을 듣게 만들다면 노예 도덕은 길러집니다만 진짜 도덕심을 길러주고 싶으면요. 그 친구의 마음 헤아려 보라고 한번 자극을 줘보세요. 뭔가 반응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본능적인 공감력이 있어서 반응합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고 할지언정 눈이 뭔가 흔들립니다. 눈의 초점이 흔들리면서라도 뭔가 반응합니다. 너가 한 짓이 그 친구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상대방이 싫어할 짓을 너가 하진 않았는지 물어보시면요. 이 질문이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입장에서 볼 때 무례하진 않았겠냐고 물어보면요. 자극을 받습니다. 너가 한 행동이 지금 판단해도 옳은지 자명한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아, 내가 옳다고 불러댈지언정 저 내면은 찔립니다. 그런 자극을 계속 받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자극을 주면요.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점점 잘못된 길로 가기 힘들어집니다. 이걸 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사회가 지금 이 시스템을 못 갖췄기 때문에 문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화 강국이 되자는 게 이겁니다. 문화 강국이 되면 한국인의 저력으로 지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문화가 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력이 떨어져서 서로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선진국 없거든요. 선진국 하면 아무리 뭐래도 남 입장 더 배려합니다. 나라 전체 이해할 줄 압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나라에 먹칠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나만 생각합니다. 나라야 똥칠이 되건 말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욕심 부리고 외국인 관광객 등쳐먹을 생각하고 일단 나만 이득 보면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나라의 명예에 얼마나 똥칠할지 국위선양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할지 생각 안 합니다. 교육받은 게 나 사는 것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만 잘하면 돼. 친구들 신경 쓰지 마. 너만 성공해. 밟고 올라가. 올라간 뒤에 다 친구 되고 싶을 거야.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기르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양심꾼을 길러야 되는데 욕심꾼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양심운동 어렵지 않다. 이거 타고난다. 실제로요. 서양에 제가 연구서를 봤더니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지각이 좀 생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때쯤 되면요. 아무 대가 없이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기더란. 그리고 소지심. 그때는요.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요.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요.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요. 분노를 일으켜요. 수호지심을 일으켜요. 거기서 더 나가요. 못된 친구한테 잘해주는 친구한테까지 분노를 일으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양지심은요. 그때쯤 되면요. 부모 눈치 겁나 봅니다. 부모가 화난 것 같으면 다 보면서 이런 눈빛으로 보면서 맞춰줍니다. 그게 무슨 이득을 바란 거겠습니까? 자, 욕심을 바라고 맞춰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욕심이고요. 내 욕심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맞춰주는 감각이 인간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게 지금 사양지심이에요. 지금 저한테 뭐 더 얻어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으신 분 나중에 추첨해서 뭐 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면서 힘드시더라도 벌떡 안 일어나시고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사양지심입니다. 그 본능적인 감각들이 주목하지 않으면요. 양심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이런 시비지심 이런 거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런 거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걸 제시해도 그 아이가 아름답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미추지심, 아름답고 추한 거 판단하는 능력, 시비지심, 맞고 틀리고 판단하는 건요. 타고나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다는 것만 우리가 전제하면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 노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홍익학당이라는 카페에 오셔서 양심 노트 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 해놨어요. 꼭 다운받아서요. 혹시 힘든 일 있을 때 양심 컨설팅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양심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했는가? 내가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건 없는가? 무례하지는 않았는가? 즉 내 생각과 언행이 혹시 상황에 적절했는가? 지혜. 나의 판단과 내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그 정보들이 자명한가? 찜찜하지는 않은가? 요거 물어보시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내면에서 일어나면요. 내면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돼요. 우리 안에는 원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면요. 측은지심이 뭐라고 합니다. 아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입장 다 모른다. 수호지심. 아 내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 좀 부당한 피해인 줄 아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좀 내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걸 다 알아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시비지심. 사실은 이거 인터넷에서 지식인 보고 한 거라 사실은 확인해 본 정보는 아니다. 일방적인 정보다. 이거 안다고요. 아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거죠. 당장 나한테 편하니까. 사양지심. 상대방이 볼 때 내가 하는 내용은 옳지만 표현 방식은 무례할 것 같다. 요 감각들을 연구해 보시면서 하면요. 이게 무서운 게요. 인간관계에서 이걸 미리 적용하시죠. 상대방이 여러분 뒷담화를 깔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인간은 본능이 이거 다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조금만 어기시죠? 상대방이 바로 배려 없다, 무례하다, 개념 없다, 염치 없다라고 깝니다. 바로 까요. 근데 인간, 이 한국인들은요, 특히나 500년간 이걸 연구해온 민족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 5000년 전부터 홍익인간 주장해왔던 민족이라 그런지, 이 감각은 대단한데요, 절대 자기가 하진 않아요. 현재 지금 왜곡됐어요. 식민지 교육 거치면서 왜곡된 것 같아요. 식민지 거치고 나서요. 서양 따라간다고 노력하다가
잠시 우리가 잊고 지낸 겁니다. 100년간.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이걸로 남지적은 진짜 잘합니다. 한국인. 여전히 지금도. 청문회로 보나 전 뭐로 보나 어느 도덕군자 이상들이세요. 우리 그렇죠. 남 지적할 때 지금 그때 그 친구 그 아니면 그 남편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가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 배려 없이 배려 없는 뭐 말도 아니고 배려 없는 눈빛으로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요것도 다 지적이에요. 즉 남을 잴 때는요. 0.00001mm까지 우린 잘 재요. 감각은 있어요. 내가 먼저 하진 않아요. 즉 남한테 되게 받고 싶은 건데 저게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벌써 황금률 위반이죠. 양심 불량이에요. 지금 여러분 실제 이거 오, 이 자리에서 나 처음 들어봤네 하는 분도 일상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잘 지적해서 써먹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저런 대접 받기를 남한테. 그렇죠? 여러분 차 사고 났어요. 뭘 바랍니까? 앞차 운전자가 여러분이 뒤에서 받았다고 치죠. 앞차 운전자가 사단 있기를 바라시겠죠. 목 잡고 내리면서 일단 소리 지르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그런데 자상한 얼굴로 내려서 측은지심 어디 안 다치셨나요 놀래셨죠 네, 하면서 우리 함께 사건을 풀어가 봐요. 이런 사람하고 사고 내고 싶죠. 자 우리는 다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진 않기 때문에 양심 교육의 핵심은 남한테 바라는 거 먼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보는 그런 양심 지킴이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고 지켜줄 때 이 안보도 저는 튼튼해질 거라고 봅니다.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누가 움직이느냐? 양심적인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내 욕심 생각하면요. 그거 떨려서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못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기 은평구에 제가 살 때 늘 부동대장을 해서 향토 그거 시계도 하나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실탄 가지러 가는 거였어요. 전쟁 나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실탄 가지러 갈 수 있을까? 진짜 전쟁 난다면. 나 혼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 이게 그런 고민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때 딱 정신 차리고 아 지금 내가 실탄을 못 가져오면 큰일 나라는 이런 발상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은 양심 아니고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각자 자기 이익만 챙깁시다 하면 그때 분명히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렇게 살아와서 칭찬받고 이 사회 속에 살았다면 예, 그거 못 감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작은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큰일이 안 나게 막는 힘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양심을 지켜주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거 조금만 체크했다면 내 자녀가 이걸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체크했다면 막았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는 안보의 제일 핵은 양심이고 이 양심 교육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분, 즉 양심적인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어지질 않고 확산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다음.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니에지의 이런 양심 구현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좀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요. 로버트 킨이라고 지금 미시간대 교수가 유명한 경영학자인데요. 이분이 이걸 주장해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매뉴얼대로 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뉴얼 집어치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 리더십이 나오느냐?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리더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이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 타고난 그런 지혜와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인간은요 알아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구사하더래요. 매뉴얼대로의 능숙한 리더십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을 구사할 때는 인간이 극도로 깨어있을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이혼했을 때, 뭐 상처했을 때, 예, 뭐 파산했을 때, 인생의 제일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초연한 느낌에서 초연한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하는 그 상태가 리더십의 근본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 들어가려면 요 네 가지를 질문하라 그러는데 그게 이니에지랑 귀신같이 맞습니다. 보세요. 인. 그 상태일 때는요. 리더십의 근본 상태일 때는 일반 상태가 아니고 신기하게 공익을 지향하더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서 타인의 이익까지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전쟁 날 때 우리가 전우를 챙기고 저는 못 경험해 본 겁니다만 그런 일이 가능한 원리는 결국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의 근본 상태입니다.
가장 위기에 왔을 때 초연해지면서 그 상태에서 가장 넓은 시야로 나를 초월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는요, 위기를 돌파 못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본원 상태에 들어가고 싶다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기중심적이냐 공익지향적이냐라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양심적 질문을 하면 내면에서 양심이 작동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질문을 하면요, 내면에서 근원적인 리더십 상태가 각성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예절이라는 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외부 개방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최고의 리더십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외부 정보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요, 폐쇄적입니다. 즉, 남이 나한테 뭐 지적해 오면요,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깨어있을 때는요, 그 순간만큼은 외부에서 오는 정보나 이런 그런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맞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하나 정의. 정의는 가을이죠.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신기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우리가 창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몰입하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안 그러면요,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락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즉, 안전지향이 되는데 결과지향이라는 건요, 도전을 과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리더십의 근본 상태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지혜 부분에서요. 가치지향.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요. 즉 외부에서 요구해오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제일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리더십. 자기중심적이고 나 살 길 자꾸 찾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정보나 이런 도움에 대해 폐쇄적이고 뭔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창조적 결과를 내기보다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고 내부 가치, 나는 옳다고 이게 여기는데도 외부 기대에 휘둘려서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상황에 매몰돼서 끌려가더라는 거죠. 요거를 딱 끊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움직이면 최고의 탁월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리더십 매뉴얼 보지도 마라. 그 양반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때 제일 탁월해진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양심을 구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양심 리더십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심 리더십에 대한 질문은 요 이니에이지에 대한 질문 아까 있죠? 타인을 배려했는가? 예, 정의로운 결과를 맺고 있는가? 예,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남을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나 판단의 근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가? 요걸 물어보시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타고난 본능적인 양심이 발현됩니다. 양심 리더십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여러분 마음을 주도하게 되면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 결과물은요, 공동체를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데 양심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안보를 강조한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왜? 벌써 이런 말들이 자명함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주장이고 이게 사회에서 불의를 뿌리 뽑자는 주장이고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자는 주장이라면요,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 주장에서 이 안보의 핵심에 양심이 위치한다면 그래야 저도 이 땅이 평화로워야 그 안에서 저도 잘 살 수 있고 즉 소화적인 욕망도 이런 대화적인 양심의 구현 속에서 모두 이룰 수 있다 하는 경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양심과 욕심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와야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도 챙기면서 사회는 건강해지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전에서 가장 어떤 엑기스만 한번 취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좀 자명한 게 있으면 취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양심 운동에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양심 51%. 이 사회에서 양심을 중심으로 내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분이 51%만 되면 감히 누가 이 사회에서 뻘짓을 하겠는가? 자기 욕심만 챙기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양심 운동을 해가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봤는데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 이 땅이 진짜 양심적인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